안녕하세요. 김민서의 터치 나이티. 최진석 기자의 터치 나이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민서 프로님께 저의 스윙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점검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님이 제 옆에 없잖아요. 제가 오늘은 마술로 프로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뿅! 짜잔! 네, 김민서 프로님 깜짝 등장하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네. 저의 어떤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될까요? 네, 지난주 1회차 때 제가 네. 여러 가지 설명해드리고 교정해드렸는데요. 네, 네. 오늘은 그립에 대해서 설명해볼까 합니다. 그립이요? 네. 제 그립? 자, 그럼 그립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네, 제가 지난주에 최 기자님 봤을 때 그립을 예. 봤는데요. 예. 기자님께서는 위크 그립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위크 그립이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 그립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위크 그립, 내추럴 예. 그립, 스트롱 그립. 아하. 근데 기자님께서는 지금 104타 초보시잖아요. 그렇죠, 104.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스트롱 그립으로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잡았어요. 먼저 왼손 오른손 떼시고요. 네. 왼손 그립 먼저 해볼게요. 완벽하죠? 네. 아닙니다. 자, 주먹 살짝 지어보세요. 네. 네. 이거를 좀 살짝 힘을 풀어서 잡아주시는데요. 여기 절개선이 네. 검지 엄지와 검지 사이가 어떤 표시나 로고가 있어요. 그립에는. 아, 중앙에. 네. 이 로고가 이 사이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예. 엄지를 붙여주세요. 아, 네.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세 손가락이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 단단하게 잡아주시고요. 예. 마찬가지로 같은 모양으로 오른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오른손이 이렇게 많이 바깥으로 벗어나면 네, 안 돼요. 네. 약간 이러면.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지그시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손가락을 좀 걸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손바닥 폈을 때 마주보고 있으면 그립 가장 이상적으로 잡혔다고 볼 수 있어요. 손을 펴면요? 네, 한번 펴보실래요? 이 상태에서? 우차! 네, 거의 마주보고 있죠? 네, 이 전처럼 하셨다면 네. 손이 이렇게 좀 이렇게 된다는 느낌으로 예, 펴실 때 아, 이렇게 되네. 네, 아. 이렇게 마주본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립을 배워봤으니까 네. 평소에 치던 예전 그립 그리고 네. 이번에 배운 스트롱 그립으로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샷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김민서 프로님께 배운 스트롱 그립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립 하나만으로 금방 나아질 순 없겠죠. 예, 그립은 바꿨지만 프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에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립은 알았으니까 이제 다음에 또 뭘 고쳐야 될지 또 배워보겠습니다.